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그림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은 풍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풍경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산 풍경. 여기는 지금 화면에 바위산이겠죠? 바위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자료는 설악산, 뭐 설악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설악산의 본봉, 여기가 이제 본봉인데 본봉이라는 여기의 풍경입니다. 이 그림을 이 사진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그리기 전에 간단히 오늘 그릴 부분에 핵심 아무래도 이 바위 부분이겠죠? 바위 표현하는, 주된 게 바위고, 그 외에 여기 나무들, 숲들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그러다 보니 이 바위 그리는 거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그 사진이 요 사진, 작게 요 사진인데, 그래서 형태를 잡아 봅시다. 요런 풍경에서는 형태는 뭐, 정확하게 잡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으로 된 바위산. 근데 우선 여기에 보이는 부분의 위치를 처음 형태를 그릴 경우에는 한 선으로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선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세요. 뒤쪽에 보이는 바위산 그리고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이 바위산과 이 바위산이 이게 저 뒤쪽에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 모양도 그려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크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그리고, 그리고 나서 형태를, 너무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 바위들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아까 그큰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바위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위 틈에 갈라진, 이렇게 진하게 나타난 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진하게. 여기도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서 또 크게 나눌 수 있다라면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주 진하게 나타나지만 요 면에서도 보면은 바위 이거 뭐 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한 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결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위들의 특징. 드리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주면 바위가 잘 나타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크게 다시 또 나눠줘도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명암을 들어가면서 구분해줘도 되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진하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2다음부터는 바위의 명암을 같이 칠하면서 세부적인 묘사를 해 나갈게요. 지금 그리는 방법은 뭐 바위 산이나 이런 산을 그릴 때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림 그리는 때는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각자에 맞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그리니까 효율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그리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우선 바위에 바위도 뭐 아주 밝은 뭐 이런 색이 아니니까 색깔은 어느 정도 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이 특히 여기 바위 보면은 뒤쪽이나 앞쪽이나 색깔이 비슷해요. 그나마 여기 바위 보면은 앞쪽이 약간 밝은 느낌이고 뒤쪽이 좀 어둡고 이런 느낌이 나지만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명암을 앞쪽은 조금 밝게 두고 뒤쪽은 좀 어둡게 즉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만약에 뭐 빛이 비친다고 보면은 앞쪽은 밝게 뒤쪽은 살짝 어둡게 그렇게 그림에서는 명암을 넣어 줄게요. 사진에 이렇게 보인다고 앞뒤 명암을 다 똑같이 넣는 것보다는 그림에서는 그 명암 차이를 밝고 어둡고의 명암 차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입체감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칠한 다음에 지금은 바위 부분을 표현하는 거니까 바위를 어느 정도 하고 여기 사이 보이는 나무가 있는 부분은 바위보다 훨씬 진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시 요 뒤쪽에 할땐더 진하게 해서 해줄 거예요. 지금은 바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칠해 준 거니까 그냥 바위 위주로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하면서 어차피 여기 나중에 배경에도 뒤쪽에 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면서 뒤쪽에도 살짝씩 같이 이렇게 문질러줘도 돼요. 이렇게 칠하면서 바위 부분 형태 외에 명암이 안 나가려고 너무 막 조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바위 부분을 할 건데, 저는 참고로 뒤쪽에 부분부터 명암을 넣어 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은 저는 HB 연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HB 연필 쓰는데 뭐 EB 연필이나 다른 연필을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바위 사이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진하게 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매감을 넣으면서 아까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칠하고 화장지로 문질러 줬잖아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는 뭐 찰피를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찰피도 가끔 쓰지만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명암을 또 문질러 주면은 연필로 칠한 명암이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놓고 그리거나 그릴 땐 항상 손 밑에 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깔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리면 손에도 당연히 연필 그린 게 묻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밑에 그림도 막 흐트러질 엉망이 돼 버리니까 항상 종이를 깔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바위를 그릴 때는 실질적으로 뭐, 이 부분 그리는 거나 뒤에 부분 그리는 게 비슷해요. 뭐 바위 모양만 살짝 틀리달까? 바위 표현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 살짝 그려보시면은 나머지 바위는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하나를 그릴 때 표현하는 거를 조금 명암의 강약이나 바위 아까처럼 이렇게 진한 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나머지 바위 그리는 거는 조금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위 틈 사이에 나무가 자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리면서 나타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그려줘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바위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뒤쪽에 바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뒤쪽에 사이사이 보이는 나무들 있죠? 그거를 지금 정도에서 그리는데, 그거는 연필을 EB 연필을 써서 하겠습니다. HB보다 EB가 조금 진하니까. 조금, 요거는 바위보다는 조금 진하게. 자, 뒤쪽에 바위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앞에 바위를 해주는데, 바위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뒤쪽에 바위를 조금 뭐 손을 보거나 좀더 수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우선은 이제 요 뒤쪽 바위. 뒤쪽 바위라기보다는, 이 바위보다는 앞에 있죠. 앞에 요 보이는 바위. 이 뒤쪽에 보이는 바위보다는 조금 색깔을 진하게 넣어둘게요.
앞쪽의 바위도 뒤쪽의 바위처럼 해주는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바위가 표현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위를 그리면서도 이거 아까 했던 말을 뭐 거의 뭐 방법이 똑같으니까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니까 뭐라고 따로 설명할 말이 솔직히 없긴 해요. 지금도 바위 사이사이에 약간 진하게 갈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진하게 해주면 되고요. HB 연필을 저는 HB 연필을 그냥 자주 쓰는 이유가 2B나 뭐 다른 뭐 4B, 2B 이름보다는 뭐 톤이 좀 깔끔하게 나타난다고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HB 연필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HB 연필을 쓰면서 진한 부분을 잘 표현이 안 돼서 HB 연필을 쓰면은 좀 그림이 진하지 않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뭐 다른 연필 2B나 그런 걸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쪽에 있는 바위 부분을 그려볼게요.
이게 바위가 많은 산을 그리다 보면은 처음 바위 그릴 때는 잘 그리다가도 점점 비슷한 걸 계속 펴나다 보면 좀 지겨울 때가 솔직히 있어요. 지금 오늘 그린 바위는 그나마 바위가 많지는 않은데 뭐 아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장가계, 뭐 황산 이런 산들 보면 바위가 무지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다 보면은 가끔씩은 아좀 지루하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바위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계속 그려나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괜찮은데, 아니 뭐 숙달이 돼도 약간 그리다 보면 조금 지루하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바위 부분보다는 여기 나무 부분을 훨씬 진하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 같은 거 하면서 아래쪽에 여기 뒤에 나무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아주 미리 진하게 칠해줄게. 바위 색보다는 전체적으로 훨씬 진하게 전체를 칠해줘도 됩니다. 칠해주면서 뒤쪽에 보이는, 연하게 보이는 것도 미리 칠해줄게요. 이렇게 문지르다 하면 이렇게 살짝 화장지에 묻잖아요. 그걸 그냥 연필로 따로 칠하고 할 필요 없이 그런 게 있으면 뒤쪽에도 같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연필로 살짝 묘사라든가 정리는 해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뒤에 배경을 해줄 거지만, 어차피 이렇게 좀 묻어 있는 거를 활용하면은 더 좋겠죠? 그리고 아까 나무 부분을 좀 전에 방금 진하게 칠해줬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연필로 나무를 묘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B가 조금 지나니까 2B로 그려줄게요.
보니까 여기 이 바위 앞에도 이렇게 바위가 있네요. 아, 그리기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그냥 묘사해 줄게요. 이런 부분들은 큰 것만 그리고 이렇게 아주 우려한 부분들은 그리기 애매하다 그러면 뭐 숲으로 덮어 버려도 되고요. 때로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구름 운해가 거의 안 보이지만 가끔씩 이런 사진에서 바닥에 이제 구름이 쫙 덮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밑에 즉뭐 이렇게 칠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워서 바닥을 예, 구름이 깔린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해 줘도 돼요. 오히려 이제 구름이 덮인 듯한 느낌을 주면은 왜냐면 바닥에 구름이 덮인 부분은 예, 희니까 뒤쪽에 이런 것처럼 묘사할 게 많이 없단 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림은 적게 그리면서 또 구름이 쫙 덮인 느낌 사진도 그렇지만 그림도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의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구름이 그렇게 덮인 건 아니니까 저 보이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사진을, 요 풍경을 그릴 때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다돼 가네요. 왜냐면, 그림 영상을 찍는 것도 너무 길면은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는 저도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이걸 카메라를 찍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뭐 그리면은 그렸다가 좀 쉬었다가 뭐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뭐 속된 말로 좀 버벅거리고 그런 경우도 생겨나요. 지금 또 그림에서도 아 예상치 못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현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는 게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한 시간은 좀 넘었지만 한 시간 한 10분, 20분, 한 10분 정도? 그 정도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밑에 여기 나무 부분들도 진하게 하면서 나무를 뭐 정확하게 하나하나 나무 모양을 다 묘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여기에 나무들이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로만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쓸 때는 연필이 너무 뾰족한 것보다는 약간 조금 뭉뚱한 면, 그런 면을 활용하면은 조금 표현하기가 수월합니다. 뒤쪽에 저 멀리 보이는 부분들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 멀리 뭔가 산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정도로만 그렇게 나타내 주면 될것 같아요. 이 사진 또요 뒤쪽에 구름이 다 덮여졌으면은 아이 그릴 것도 없고 좋을 뻔했는데. 다음에는 뭐또 그릴 일이 있다면은 구름으로 쫙 덮인 그런 산을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때는 사진에 이런 사진 그려도 뭐 그림을 사진 타고 똑같이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꼭 이걸 뒤에 배경을 그리기 귀찮아서는 아니고 좀 표현을 뒤쪽에 구름으로 덮인 걸 만든다든가 그렇게 사진과는 다르게 뒤에 배경을 다르게 그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쪽에 아무래도 배경을 칠하다 보면은 이 바위 외곽에 요 배경하고 닿는 부분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이제 색깔이 지워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배경 부분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 외곽의 부분을.
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기서 뭐 바위나 이런 부분들을 표면을 더, 면을 나눠주거나 더 묘사를 더 해주면 더 괜찮고요. 숲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림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지만, 뭐 이쪽으로 더 연결해서 더 그려줘도 괜찮겠죠? 네, 지금은 요 그림에서는, 요 정도로, 요 정도 그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닥에 이렇게 나무 부분을 어둡게 줘도 되고, 아니면, 요런, 떡주개로, 이렇게 찍어서, 바닥에 뭐, 안개 내지는 뭐, 구름이, 이렇게 좀 깔린 듯한, 표시하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분위기는 그냥 어둡게 칠하는 거, 채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바닥 이런 식으로 살짝 지워서 바닥을 조금 흐리게 해주면 보기엔 더 좋더라고요. 그거는 뭐 개인 그리는 사람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요거는 마무리하고, 촬영은 마무리하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손을 보고 그림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위로 된 산을 그려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풍경으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